1번. 자, 변조란 정보 신호에 따라 반송파의 진폭 또는 주파수 이상을 변화시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맞지? 2번. 변조는 장거리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맞아. 3번. 변조란 정보 신호의 스펙트럼을 낮은 주파수 쪽으로 옮기는 조작. 정답. 3번. 높은 주파수 RF 쪽으로 옮기는 거라 그랬어. 2번에 무선 송신기의 발진보와 완충 증폭기 결합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소결합해야 된다 그랬지. 부하 변동으로부터 발진 주파수 변동을 막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소결합이지. 완충 증폭기는 무슨 급? A급. 전압 증폭도는 얼마라 그랬어? 1이라 그랬어. 정답. 1. 소결합. 3번. 다음은 IEEE 권장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 밴드 구분을 열거한 것이다. 주파수가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순서로 열거된 거. L, S, C, X, K, O, K, K, A. 자, 얼마야? 1에서 2, 2에서 4, 4에서 8, 8에서 12.5, 12.5에서 18, 18에서 26.5, 26.5에서 40기가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다. 정답 L, S, C, K. 정답은 4번이다. 4번. 다음 중 위성체 트랜스폰더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통신 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페이로드하고 버스계로 나눠줄 수 있지. 자, 페이로드계는 중계기. 이 중계기를 영어로 트랜스폰더라 그랬지. 그 다음에 안테나, 안테나계. 그래서 이 페이로드계라는 거는 뭐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게 페이로드계를 그린 거야. LNA, HPA, 컨버터.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중계기고, 이렇게 되면은 안테나가 되는 거야. 이걸 페이로드계라 그래. 버스계는 뭐라 그랬어? 버스계는 얘들이 소비하는 에너지 돼야 되잖아. 그래서 태양전지 같은 전원계 또는 전력계 그런 게 있었고, 자세를 딱 잡아줘야 돼. 자세 제어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었어? 열 제어계. 열 제어계도 있었지. 움직이는 로켓이라 그랬나? 추진계. 뼈대 역할하는 걸 뭐라 그랬어? 구조계, 구체계. 마지막 하나, 지상 간제 해야지. 원격 측정 데이터 보내줘야지. 뭐야? 텔레메트리 앤 커맨드계. 이런 게 있었다. 자, 그러면은 답. 트랜스폰더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뭐냐? 이거 아닌 것 찾으래. 정답은 추미장치네, 추미장치. 정답은 2번. 5번. 위성체 구성 요소로서 페이로드 시스템과 버스 서브 시스템이 있다. 다음 중 버스 서브 시스템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트랜스폰더네. 트랜스폰더는 페이로드계다. 정답은 1번. 6번. 위성의 위치 및 속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 속도 시간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선항법 시스템은 GPS, GPS. 이제 GPS. 7번. 대역 확산 통신에서 처리 이득이 30dB라면 전송 시 확산된 신호의 대역폭이 원래 신호 대역폭보다 몇 배 넓어진 거냐? CDMA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PN코드를 써서 확산을 시켜준단 말이야. 요 확산 이득이라는 건 뭐였었어? 바로 여기에 대역이 얼마냐? 여기 대역이 얼마냐? 요 대역을 얘기한 거야. 그러면은 이게 30dB라는 거는 dB를 떼버리면 얼마야? 1000이지. 정답 3번. 8번. IS95 CDMA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에서의 변조 방식은, 옛날 PCS폰 있었지? PCS폰이 IS95폰이었었는데 그거 변조 방식은 QPSK를 약간 변형한 OQPSK 방식. OQPSK를 약간 변형한 방식이야.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럼 4번의 파이 Shift OQPSK. 더 그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쓰지도 않잖아, 그지? 정답 4번.
자, 9번에 통신 서비스 중에서 정지 및 이동 중에서 이동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고속으로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 인터넷 서비스를 뭐라고 얘기하나? 와이브로라 그러죠. 와이브로. 정답은 1번 와이브로. 10번 다음 중 IEEE 802.11A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아, A가 뭐야? 2기가 2.4기가 ISM 아니다. 몇 기가 있었지? 5기가 썼었어. 5기가. 1번 틀렸어. 2번 OFDM. 아, OFDM 써서 54메가까지 날려줬지? 3번 왜 틀렸어? FDMA, FDD 기술 썼었어. 4번도 54메가니까 틀렸어. 맞아? 이것도 기억나니? 802.11B가 뭐야 이거? 11메가지. 변조 방식은. CDMA 썼던 거 기억나? 802.11 여러분들이 G 기억나니? 이거 얼마야? 54메가. OFDM 방식 썼어. 또 802.11N 얼마야? 뭐 600메가 말은 OFDM 방식 썼고, 이 세 가지,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가 몇 기가 대역에서 몇 기가, 그렇지, 2.4기가 대역에서 운용되는 놈이었었단 말이야. 802.11A만 몇 기가라고? 5기가 있었어. 기억나? 정리. 자, 11번 통신 프로토콜의 일반적인 기능 중 각 계층의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 블록을 만들고 통신국의 주소 등을 담고 있는 헤더를 부착하는 기능을 뭐라 그러냐? 뭐라 그래 이거? 캡슐하라 그러지? 그래서 이제 위에서 받아다가 트레일러 붙이고 요거 붙이고. 맞아요? 이거 뭔지 알겠어? HDLC가 어떻게 생겼어? HDLC가 응? 기억나? 플래그 기억나? 이거 기억나야 되는데. 그 다음 뭐 붙였어? 어드레스. 기억나니? 컨트롤.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쫙 날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CRC 붙였지? 프레임 체크 시퀀스. 그 다음에 뭐 붙였어? 이렇게 붙인 게 이게 뭐야? 데이터 HDLC 2계층이었었잖아. 이걸 뭐라 그래? 캡슐아. 정답 1번. 12번 다음 규격 중 OSI 참조 모델의 네트워크 계층과 가장 간격이 적은 거 뭐냐? 1번 IP, TCP/IP, IP는 몇 계층이다? 3계층이지. MTP, 생소하네, 그지? 생소해. 메시지,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야. 어디서 쓰는 걸까? 공통선 신호망 동기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야. 공통선 신호 방식의 망 동기할 때 쓰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3계층 맞아. 그런데 X.21은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이거. X.25, X.28, X.21, X.75, X.3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있지. 이게 1계층이잖아. 1계층 물리계층. 이거 아니잖아. 네트워크. 정답 3번이지. Q.931은 더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괜찮아. 3번이 답이니까. 그지? Q.931은 알고 싶어요. 그럼 이것도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ISDN이라고 알지? ISDN 연결 설정 해제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야. 근데 뭐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 있을까? 13번 CSMA CD 기술과 CSMA CA 기술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거. 자, CA는 무선 랜이지? CD는 유선랜이고 이선넷이라 그랬고. 1번 CSMA CD는 802.3맥 적용된 기법이다. 맞죠? 802.3이 CSM CD지. 802.4가 뭐였었지? 토큰? 링? 뭐? 이거 하나도 공부 안 하는구만. 802.3, 802.4, 802.5, 802.11, 802는 거의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802.11이 무선 랜이지. 이번에 CSMA CA는 802.11 맞네.
3번 CSMA 시도와 CSMA CA는 모두 송신 전에 매치 확인하는 건 맞아. CD가 뭐 있었어요? 디텍션 하는 거잖아. 뭐 충돌 검출하는 거니까 전송 전에 매치 확인한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CA가 뭐야? 어보이던스 해가지고 회피하는 거잖아. 충돌을 회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송신 전에 매치 확인해야지 회피할 거 아니야. 맞지? 4번. CSMA CD에서는 명시적인 HK 패킷을 이용해 충돌 회피? 충돌 회피는 뭐라 그랬냐? CA라 그랬잖아. 정답 4번. 14번. 마스터 스테이션으로부터 슬레이브 스테이션에게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지 물어보는 방식을 뭐라 그랬나? 너 정보 있어? 없는데요? 있냐? 없는데요? 있냐? 없는데요? 있어? 없는데? 이건 뭐야? 폴링이라 그랬지? 응? 송신 데이터 유무! 폴링! 셀렉션은 뭐라 그랬어? 응? 셀렉션은? 나 보낼 정보 있어요? 이런 거라 그랬지? 정답 2번 폴링. 15번 어떤 컴퓨터가 202.3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런데 클래스가 뭐냐? 이건 뭐 IP 버전 4는 몇 비트니? 24비트였었죠. 그래서 클래스 A는 여기 0으로 시작했어. 이제 클래스 B는 여기가 이제 뭐 여러분들 네트워크 아이디지? 여기가 뭐야? 호스트 아이디였었어? 그러면 클래스 B는 여기가 네트워크 아이디, 여기가 호스트 아이디. 자, 여기가 뭐였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1, 0이었었지. 클래스 C는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고 여기가 호스트 아이디. 서브네팅 여기서 한다 그랬어. 이거 뭐야? 110 이렇게 때리면은 클래스 C가 됐었어. 클래스 D는 뭐였었어? 클래스 D는 멀티캐스팅 할 때 쓰는 거라 그랬죠. 멀티캐스팅.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111 하나도 봉. 그러면은 클래스 D가 되는 거야. 알겠어? 클래스 D가 뭐라고? 멀티캐스팅 할 때 쓰는 거야. 클래스 E는 유보. 클래스 E는 어떻게 생겼냐? 알 거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쓰면은, 네 개인가? 네 개다, 그지? 이건 뭐,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그지? 클래스 E. 이게 무슨 용이라고? 멀티캐스트 용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203이면 여기 정도 들어가겠다, 그지? 왜 그러는 거야? 여기 보면은 0서부터 여기 이제 1, 2, 4, 8, 16, 32, 64, 128. 그래서 여기가 빵! 여기가 빵! 때리면은 전부 다 해도 127이 되나? 맞아 안 맞아? 127까지지? 그럼 얘는 뭐야? 1빵 때렸어. 1빵 때렸어. 1빵 때리고 여기. 그럼 1111 되면은 128부터 시작하겠네. 그지? 맞아요. 어디까지 돼? 191. 그럼 얘가 11빵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빵, 빵빵빵빵빵 이렇게 되니 가장 작은 것도 192겠네. 그지? 맞아요. 이제 192에서 제일 큰 건 뭐야? 255에서 얼마를 빼면 돼? 32를 빼면 되는 거야. 알겠어? 223까지니? 답은 3번이네. 시크레스. 16번. 다음 중 모바일 IP의 디스커버리 능력을 지원해주는 프로토콜은? 자, 모바일 IP래, 모바일 IP. 모바일 로드가 이동 시에 새로운 주소를 얻어야 되지? 새로운 주소를 얻어야 돼. 그거 새로운 주소를 뭐라 그래? 케어버 어드레스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주소를 얻어야 되는데, 그때 그 새로운 주소를 얻을 때 쓰는, 프로토콜이
ICMP라 그러는데. 이게 IP를 지원해 주는 거지? 맞아요? 정답. 1번. 17번. 위성통신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위성일식이겠지? 그지? 응? 그렇지 않아? 유성일식이겠지? 1번 틀렸어. 2번. 먼 거리이므로 전송 지원. 전송. 좀 멀지? 전송 지원. 3번. 자분 간섭. 무선 통신이니까. 4번. 전파 손실 크지? 35,860까지 올라가려면 많이 걸리잖아. 손실이. 정답 1번이야. 18번. 시스템에서 장애 대처하는 단계 아래에 나타내었다. 빈칸에 적당한 것은 1번. 탐지. 2번. 파악. 3번. 격리. 격리네, 격리. 4번. 재구성이지? 5번. 복구고. 맞아. 마지막 수리. 정답 3번. 19번. 다음 중 무선통신 네트워크 유지 보수에 쓰이는 용어인 신하드. 이게 뭐냐? 시그널 노이즈 디스토션 하고요. 요거에 이게 음성통화 품질 표시할 때 쓰는 거야. 알겠어? 음성통화 품질 표시할 때. 4번이 틀렸네. 음성 압축률이 아니야. 정답 4번이다. 20번. 스펙트럼 분석기 용도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스펙트럼 분석기 F측에서 보는 거지. F측에서. F측에서 막 이런 거 보는 거야. 이런 거. 1번. 직선성이 왜 나오냐 여기. 1번이 답이지. 안테나 패턴, RF 간섭, FM 편차, 스프리어스 같은 거 볼 수 있어. F 도메인에서. 오케이.